뽀글이 박여사 잔병 치레기 척추 협착증 따닥발도 내딛기 힘든 2019년 4월 18일 요즘 유튜브를 간간이 시청하는데 어느 날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댄스 영상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중장년층 어르신들의 춤이다. 내가 알고 있던 어르신들 춤은 지루박, 탱고, 차차차와 더불어 춤바람이라는 대명사와 함께 돌리고 돌리고 상대를 저쪽으로 착 밀었다가 땡기고 그도 아니면 서로 밀착해서 함께 리듬을 타고 느끼며 앞으로 나갔다 뒤로 물러났다 뱅뱅 도는 춤이었는데 내가 본 영상의 따닥발이라는 이 춤은 이건 또 뭐지 하는 신선한 아니 심심한 충격을 주었다. 그 심심함에 혼자 얼마나 웃었던지 남녀가 스테이지로 나와 마주보고 춤을 추려는 자세를 잡긴 잡는데, 이건 뭐 언제,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건지, 춤을 추겠다는 의지는 있는 건지, 춤을 추고 있기는 한 건지,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갈듯갈듯안 가고, 올듯올듯안 온다. 한 발을 내디디려 발을 살짝 들었다가는 내린다. 많이 움직여야 옆으로 한발 내딛는 정도다. 어떤 땐 마이클 잭슨 문워크처럼 몇 걸음 뒤로 걷기도 한다. 내 보기엔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한발 내딛는 척 하다가 멈추고 그러다 반발쯤 나아간다. 어르신들 전용 로봇 춤가? 그런데 스테이지 밖에 있는 관중들은 아주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다. 나이 들면 저런 춤을 추는구나. 격렬한 춤사위 따위는 접어둔 에너지 소모 덜 하고 제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저런 춤. 만나는 사람마다 따닥발이라고 들어봤어? 하며 동영상을 보여주고 비웃었다. 야, 이게 춤이래. 친정엄마는 그 영상을 보시더니 잘하네. 저기 지르박 리듬이다. 하신다.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저거는 원래 저런 춤이다. 깜놀. 그 후로 난 따닥발 영상을 챙겨보며 스텝을 따라해봤다. 노후 대비로 미리 배워두려고.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다. 그분들은 고수였다. 팔은 쉽다. 춤을 출 것만 같은 자세를 취하면 된다. 허리도 살짝만 움직이면 되는데 발은 보통 일이 아니다. 앞으로 반발 내딛고 딱! 옆으로 한발 가고 딱!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 스텝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듯하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르신들의 정적인 춤사위를 비웃던 나는 지금은 옆으로 따닥발 한발 내딛기 힘든 지경에 와 있다. 내 병의 기본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데서 시작된다. 남들이 들으면 호강에 맞춰 오강에 헤딩하는 소리를 하겠지만 저번 주에 좀 집중해서 일했더니 왼쪽 꼬리뼈 근처 고관절이 너무 아파 지금은 걸을 수가 없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버겁다. 비명이 저절로 나온다. 아. 좁은 공간에서는 벽 짚고 걷고 식탁 잡고 걷고 천천히 몸을 먼저 돌린 후 다리를 움직이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데 넓은 도로는 문제가 심각하다.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절뚝거리며 한발한발 조심스레 걸으니 멀리서 봐도 표가 확 난다. 젊은 년이 왜 저러고 다니나 하는 딱한 눈치를 보인다. 특히 횡단보도는 이런 병증이 있는 이에겐 난제다. 안 되겠다 싶어 아침부터 병원으로 출근했다. 내가 다니던 정형외과 선생님이 대학병원으로 들어가시는 바람에 병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아침 시간 물리치료 번호표 받으려고 간호사보다 의사보다 더 일찍 나오셔서 병원을 지키셨던 그 많던 할머니 무리들이 보이지 않는다. 아침에 물리치료 받고 출근하려면 할머니들과 경쟁은 불가피했는데 그 치열한 기싸움을 하시던 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은 나를 딱 보더니 허리 문제란다. 디스크는 아니고 협착 때문이란다. 선생님, 제가요, 허리가 아니라 고관절이 너무 아파요. 그 부분이 찌릿거려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선생님, 고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척추 협착 때문입니다. 협착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엉덩이가 아프고 한쪽 다리가 땡땡하게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란다.
이런 증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이 정도면 아픈 지 꽤 오래됐을 거란다. 빙고. 이렇게 절뚝됐다 멀쩡했다 하며 대청동 거리를 왔다 갔다 한게 10년은 넘었다. 10년 전 40년 만에 몸속 사진을 찍고 출생의 비밀까지 알아냈다. 태어날 때부터 척추가 기형이란다. 진짜 이 무슨 개소리인지. 허리에서 고관절로 내려가는 허리뼈가 오른쪽은 정상인데 왼쪽은 뼈가 하나 모자란단다. 다른 말로 기형. 그래서 당신은 원래부터 허리가 아팠을 거란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건 아주 나쁘단다. 쭈그려 앉던 쪼그려 앉던 그런 건 절대 금물이고 50분 일하고 10분은 일어서서 걸어 다녀야 한단다. 뭐? 학교도 아니고 회사에서? 신경주사 맞아보란다. 7만원 하는데 눌린 신경을 찾아내서 그곳에 약물을 넣어 신경을 풀어주는 거라나? 으잉.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물리치료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신경주사? 처음 들어보는데. 쌤은 나가려는 나를 앉히더니 종이를 하나 꺼내들고 따로이 먹는 약은 없는지 고혈압, 당뇨, 약물 알러지 반응은 없는지 여지껏 상담 중에 제일 자세하게 물어온다. 비싸다는데 얼마나 효과가 좋길래 우리의 의료 실비가 뒤를 받쳐주기도 하고 비싸도 낫기만 한다면 한번 맞아보련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에 사인을 했다. 신경 쓰이는 시술인지 의사가 한참 설명을 했는데 간호사까지 따라 나와서 또 한참을 설명한다. 이 주사는 엑스레이를 봐가면서 눌린 신경을 찾아내고 그곳에 주사를 놓기 때문에 준비된 방에서 해야 한단다. 주사를 맞고 나면 어지러울 수도 있고 다리가 더 뻐근해질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나아진단다. 주사 맞고 바로 집으로 갈 수는 없어서 20분 정도 상태를 봐가며 휴식을 취하고 가야 한단다. 어쨌든 썰이 기니 불안하다. 남편에게 긴급히 전화해서 무슨 주사인지 알아보라 하고 준비된 주사실로 갔다. 주사실 침대에 엎드려 허리를 드러내놓고 누웠다. 담당 의사가 오더니 허리를 소독하고 마취 주사를 놓는다. 여기까지도 아픈데 신경주사는 더하다. 신경을 찾아야 해서 이곳저곳을 찌른다. 아이고, 이곳이 아닌가 배. 의사랑 간호사가 주고받는 대화가 길어질수록 불안불안하다. 아, 또 아닌가 배. 야, 고마해라. 그냥 내가 다른 치료법 찾을게. 입 밖으로 속앗말이 튀어나오려 한다. 아, 간신히 끝났다. 허리뼈가 기형이라 신경을 찾기가 더 힘들었다고 한다. 내 잘못이었구나. 휴식실에서 20분 동안 안정을 취하고 간신히 사무실로 돌아왔다. 나는 다른 것은 다 늦는데 이런 병들은 앞서간다. 노화로 일어나는 질환들 말이다. 얼리어답터도 아닌데 뭐 좋은 거라고 꼭 먼저 겪어보고 앞서 나간다. 예전엔 노화로 일어나는 일인데 요즘은 젊은 층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말 유로 안 된다. 몸이 노쇠했다고 믿기는 싫고 미리 겪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신의 계시라고 믿어볼까? 그리고 따닥발 주시는 어르신들 비웃은 거 정말 죄송하다. 반성한다. 그 춤은 아무나 출 수 있는 춤이 아니었다. 건강하신 분들만이 출 수 있는 춤이었다. 평소 운동으로 몸 관리 잘하신 분들만이 출 수 있는 그런 춤이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인생 선배님들 부럽고 존경스럽다. 협착증이 안정되는 대로 나도 한수 배워서 건강한 인생 보내야겠다. 따닥발도 내딛기 힘든 척추 협착증.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